총리와 연방정부 간의 의료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캐나다인들은 의료시스템의 더 많은 민영화 전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앵거스 리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8%는 민영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33%는 궁금하지만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고 신중한 입장에 있습니다. 이 단체는 민간 부문이 특정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공공시스템의 인력 부족과 저소득 캐나다인의 접근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. 온타리오인의 47%가 공중보건 순수주의자로 밝혀져 온타리오주가 민영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사스카추완 40%, 알버타 36%의 사람들은 민영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. 캐나다 병원의 대기 시간이 긴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환자들이 수술과 검사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 병원에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. 응답자 중 43%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47%는 반대했습니다. 일부 캐나다인 43%은 지방정부가 개인 의료를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공의료를 망치고 있다고 믿는 반면 같은 비율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온타리오주와 매니토바주는 2성명에 동의하는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퀘벡주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